보자. 안녕,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아, 저기도 댓글 잘 보이네. 하지만 이게 더 편해. 난. 아유,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가워요, 그런들. 제 케이크가 고양이 케이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밥은 아까 점심은 먹고 아직 저녁은 안 먹었어요. 아우, 치즈 냄새. 누가 제일 먼저 생일 축하해 줬냐고? 누가 제일 먼저 해줬더라? 슈아랑 정한이가 제일 먼저 해줬던 것 같은데, 카톡에. 근데 멤버들이 다 거의 동시에 해줬어요. 다들 너무. 그러니까 연습하다가 미리 다 축하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스케줄 있냐고요? 오늘 이제 뒤에 연습이 쭉 있습니다. 콘서트 준비 때문에 좀 바빠요, 요즘에. 미역국 먹었냐고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니, 이거 생각보다 딱히 할 말이 없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제 생일인데 캐럿들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생일을 맞은 소감 좋다 이런 거 생일을 맞은 소감 사실 막 생일이라고 정말 막 특별할 건 없고 그냥 뭔가 조금 더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연락도 여기저기서 많이 오고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미끄러워서 못하는 거냐고요? 네, 핸드크림 발라가지고 안 따지더라고. 자, 그러면 케이크에 초를 한번 붙여볼까요? 이건 뭐예요? 얘도 좋아요? 아. 어떻게 좀잘 꽂혔나? 혹시 이거 초 했다가 여기 소방시설이 너무 괜찮아서 막 울리고 그러는 건 아니죠? 자, 캐럿들이 댓글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시면
자, 거기 맞춰서 소원을 빌고 후 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언제 올라올까? 다들 타이핑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올라오는 게 재밌네. 오케이. 사랑하는 모두의 생일 축하합니다. 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다들 열심히 타이핑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 재밌네. 케이크가 너무 귀엽다.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네. 자, 이제 먹기 위해서 초를 빼고 노랫소리 크냐고요? 노랫소리 크네. 무슨 케이크 제일 좋아하냐고? 나는 초콜릿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를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이 케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아까. 이 치즈 사이에 초콜릿이 있다는? 진짜 있네. 혹시 젓가락 없나요? 아, 그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안에 이렇게 초콜릿 있어요, 초콜릿. 맛있는데 너무 느끼하다. 느끼한 걸못 먹어가지고. 너무 달어, 너무 달어. 너무 달고, 이게 연습 끝나고 딱당 떨어졌을 때 먹으면 너무 맛있을 맛인데, 지금 제가. 진짜 너무 맛있긴 해. 밖에 이게 크림치즈거든요? 그래서 엄청 달아요. 달고 약간 상큼한 느낌? 감기에 걸리냐고요? 아니요. 감기 안 걸리고. 아직 목소리 안 돌아오네요. 그래도 좀 일정을 하고 왔는데. 크림치즈 달라고? 이거 어떻게 주죠? 자, 가져가라. 아, 게임 없으니까 너무 어색한데? 이게 게임부인데 내가 집중하면서 딱 댓글 보고 소통만 하면 되는데 댓글 보고 소통만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색하다. 언제 회식하냐고요? 회식 우리 정기 모임도 한번 했고 그 중간에 그냥 되게 멤버들이랑 재밌게 잘 보냈어요. 연습도 하면서. 생일 선물 뭐 가지고 싶냐고? 생일 선물? 생일 선물 딱히 가지고 싶은 게 없어. 그냥 저는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바랄 뿐입니다. 머리 많이 길었, 그치, 머리 많이 길었죠.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그때. 오늘 스케줄
힘들었냐고? 아니요, 이제부터 힘들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힘들 예정이고요. 아마 밤늦게까지 힘들겠죠? 이 날씨에 털 좋게 뭐냐고요? 우리처럼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겉옷을 챙겨 다녀야 돼. 오히려 여름이 감기 더잘 걸릴 그런 환경에 딱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겨울에는 그냥 옷을 두껍게 입고 다니는데, 냉방병 조심해야지, 맞아. 파마 언제 하냐고요? 근데 머리 길이가 애매해서 이번 공연 때까지는 파마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 머리가 케이크 비슷하다고? 그 무슨 소리죠? 머리 엄청 빨리 자란, 맞아. 머리 엄청 빨리 자란 것 같아. 근데 동생 보면 머리 빨리 자라는 게 약간 집안 내력 같기도 하고. 아버지도 그렇고. 케이크 뒷면 보고 싶다고요? 이거 캐럿 충격 받을까 봐 일부러 뒤만 먹었는데. 좀 징그러워요. 공포 게임이냐? 아, 맞아. 공포 게임도 해야 되는데. 아, 공포 게임 언제 하지? 고민되네. 그러니까 내가 일단 동물의 숲 예고를 해놔서 동물의 숲을 해야 돼서. 아, 그렇들. 저거 뭐냐? 그것 때문에 절대 게임기를 확 사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하시면 어차피 제가 다못 돌거든요. 그니까 그냥 말 이쁘게 꾸며놓으시면 놀러 갈게요. 그것 때문에 막 사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생일 뭐였냐고요? 우린 뭐 어제 연습하고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정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넘어와서 라이브하고 또 이제 연습 들어가야죠. 생일 이벤트 다 봤냐고요? 생일 이벤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분들께서 막 이런 게 있다 이러면서 알려주셔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 하고 그 다음에 제 생일을 다 같이 너무 즐겁게 즐겨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뭔가 생일에 그 선물 받는 느낌, 오히려 그게 선물인 것 같아. 나보다 더딱 즐겨주시는 게 저한테는 진짜 선물이에요. 멤버들이 어떤 선물을 주냐고? 그냥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딱히 그렇게 엄청 사고 싶은 게 없고, 그냥 카메라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멤버들한테. 단독 가보 엘르맨 그거 찍으면서 촬영도 너무 재밌겠고
모든 화보를 다 재밌게 했지만 엘레멘도 이번에 너무 재밌게 촬영해서 사진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캐럿들이 좀 보시면서 즐겁고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일인데 미역국 먹었냐고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고, 근데 제가 미역을 그렇게 안 좋아해서 미역국 대신 뭐 소고기국이라도 먹으려고요. 필름카메라 좋아하냐고요? 필름카메라도 좋아하고 그냥 카메라도 좋아하고 요즘 또 사진이랑 영상 제대로 다시 공부 시작해가지고 그냥 카메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테이스트 해달라고? 알겠어. 자, 먹었다. 테이스티. 사진 입문용으로 뭐가 좋아요? 저도 입문해가지고요. 제가 추천할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저도 입문인데요. 생일기념 슈퍼샤이 어때? 생일기념으로 슈퍼샤이를 왜? 슈퍼샤이도 캐럿들이 너무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챌린지 비하인드? 비하인드가 있나? 비하인드가 뭐 딱히 없는데 그냥 맨 처음에 호시가 같이 하자고 무조건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한번 거절했다가 삼고초려 당했어, 삼고초려. 세번 하자 해가지고. 아, 근데 이게 그한 30분 정도 배우고 했는데 생각보다 음악이 되게 빨라가지고 음악은 빠른데 이 동작이 커서 어렵더라고요. 콘서트에서 곱슬머리 볼수 있냐고요? 모르겠네요. 지금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머리 길이가 이래서 곱슬머리 못할것 같아요, 이번에. 세 번에 넘어갔냐고? 아,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저기 뭐냐. 우리가 손오공 할 때쯤에 내가 호시한테, 호시한, 내가, 호시가 워낙 그 활동적이고 이런 그 진행을 되게 자기 능동적으로 잘하니까 뭔가 뭐 예능이라든지 챌린지라든지 너 기준에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거는 추천해줘. 내가 그러면 할게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열심히 살겠다 이러면서 다짐을 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말해놓고 까먹고 있다가 코시가 얘기하자마자 기억나서 열심히 했지. 마카오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올까요? 그게 사진을 개인적으로 밖에서 찍긴 했는데 카메라를 들고 사실 그 수업할 때 편집 연습하려고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편집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진을 이쁘게 꾸미게 된다면 한번 올려볼게요. 정한이 찍은 건 정한이 그 인물 사진 연습할 때 도움될 것 같아서 정한이도 찍고 배경도 찍고 수영장에 들어갔냐고요? 안 들어갔어요. 제가 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콘서트 스포 해달라고? 스포 못하지. 스포 안 되죠. 뭐 돈을 떠나서 스포하면 3억 막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돈을 떠나서 또 이제 보는 사람들 기대감에 약간 좀 뭐랄까 그좀더 기대감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게임보이 안 하고 이거 생일 라이브는 진짜, 아, 생일 그 위버스 라이브는 진짜 어색하네. 아유 어색해. 네. 응? 뭐라도 하라고요? 뭐 할까? 오늘 좀 부었다고. 맞아, 내가 오늘 좀 부었어요. 오늘 어제, 아, 요즘 너무 힘든가 봐. 몸이 그냥 뭔가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붓네. 앞머리야 자라지 말아라. 지금 이것도 한 기르면서 세 번, 네번 다듬었을걸? 계속 다듬어가지고. 아, 이쪽도 댓글이 있어서 이쪽을 봐도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내가 제대로 못 읽어. 그래서 이거 계속 이쪽으로 보게 되네. 부은 거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땡큐. 하지만 부었지. 나랑 같은 날 생일인 캐릭터도 있네. 아유, 같은 날 생일인 캐릭터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하루 다 같이 행복하게 보내봐요. 오늘도 콘서트 연습하냐고요? 당연하죠. 콘서트 연습은 계속해요. 계속할 수밖에 없어. 게임보이 다음 게스트 누구죠? 아, 근데 시스템을 확실히 할 때까지는 게스트 못 부를 것 같아. 이게 그때 해보니까 좀 어렵더라고. 뭔가, 그러니까 이게 막 대화나 이런 건 너무 쉬운데, 게임 그 세팅이랑 막 이런 게 너무 잘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그건 이제 좀한 화면에 딱 캐릭터가 두개 들어가는 거라 괜찮은데. 케이크 맛있냐고요? 케이크 진짜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제가 지금은 좀 뭐라 해야 될까?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겠어요. 핸드폰 케이스 왜 뺐냐고? 이거 제폰 아니에요? 제 휴대폰 아니고, 이거 뭐냐, 모니터용 휴대폰 받아서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거라. 이따가 뭐 먹을 거냐고요? 연습하다가 배고프면 그때 딱 생각나는 거? 아직 별로 안, 뭐냐,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집에 없더냐.
58분. 서리 잘 지내냐고요? 오늘 저 뭐냐 가족 방에 축하한다 이러면서 서리 사진이랑 같이 올라오는데 너무 잘 지내고 너무 귀엽더라. 몇 시까지 하냐고요? 아마 한 10분 정도만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또 일정이 계속 있어서. 안경 벗어달라고? 안 돼. 여기서 안경 벗잖아.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인다. 그럼 나 댓글 못 읽어. 서리 사진 보여달라고요? 뭐 보여줄 게 있으면 보여주고 아니면 근데 이게 또막 뭐냐 의무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보여드릴 만한 너무 이쁘고 잘 나온 사진 있으면 올리도록 할게요. 준이 올린 사진에 비하인드 있냐고? 멤버들이 올린 사진에 다 비하인드가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달 넘어가면 제가 기억을 못해요. 비하인드가 다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정도만 기억나고.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을 요즘, 그러니까 까먹는 걸로 그 망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나 봐. 그래서 한달 지나면 그 일들 다 까먹고 또 새로운 기억들 넣고 뭐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 요즘. 물론 정말 다 기억 못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들은 다 기억하는데. 나랑 인생 네컷 같이 했다고요? 인생 네컷을 나랑 어떻게 같이 했지? 아, 그나 나오는 거? 아, 아유, 같이 찍었네, 우리 사진. 좋네. 저는 공평한 걸 좋아해서 캐럿들이 뭐 해달라 이런 거를 다 제가 모두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다 못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챌린지 썰 풀어줘. 챌린지 썰이 없어. 그냥 30분 배우고 호시랑 같이 촬영하고 네 그랬습니다. 나 그치 뭐 공평하지 않을 순간도 물론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제 약간 그런 게다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 뭐라 해야 될까? 인사를 모두에게 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그냥 다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인사드리자 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치 공평하게 타투도 누군가에게 코멘트를 더 길게 쓰고 이런 거보다 그냥 다 같이 공평하게 똑같이 대답하는 걸 좋아하고. 케이크 계속 안 먹냐고요? 제가 지금 밥을 먹고 와서 배불러요. 그리고 밥 먹고 운동하고 이제 보충제까지 딱 먹고 와서 그치 억지로 이걸 또 물론 캐럿들이 보면 아, 너무 잘 먹고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막 강제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면 혹시 체할까봐 나중에 연습에 방해될까봐. 요즘 벌크업 하냐고요? 벌크업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안 돼. 난 노력해도 안 되더라. 내 몸에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에 한계가 있고, 나 지금 생각해보면 운동 6년 정도 해, 거의 5년? 6년? 가까이 돼가는데, 안 커져. 안 커지고, 진짜 조금이라도 이게 뭐냐, 근육을 붙이는 게 정말 1년, 2년 노력해야 조금 더 붙고, 안 돼, 그렇게. 정말 하고 싶지, 해보고 싶지. 멋있으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 드레스 코드 정해달라고? 아, 내가 정해서 어떻게? 내가 정하면 안 돼요. 아, 뭐 드레스 코드 정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정해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많나 봐요. 오, 요즘 사진 찍는 거에 관심 많고, 내가 찍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어느 장소를 가든 그 장소만의 그 느낌은 그 사진기 안에 담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인물도 그렇고, 아니, 풍경들도 그렇고, 그런 거 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몇 분이지? 이제 5분 남았네. 아유, 생일 축하가 계속 올라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참 행복하네. 이런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요즘 재밌는 일 없냐고? 요즘 뭐든지 재밌습니다. 다 그냥 다 재밌게, 모든 일이 재밌어요. 난 요즘 모든 일이 재밌어가지고. 오늘 연습 때려치라고?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러고 싶어. 연습이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야.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공연이 얼마 안 남았고 아직 준비해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습하기 싫다기보다 그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쉽진 않지. 쉬울 수가 없죠. 동작을 다시 하나하나 다 맞춰야 하고, 다 기억해야 하고. 솔직히 말해서 보통 3개월 전에 한 안무들은 3개월 뒤쯤이면 거의 대부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 기억도 다 다시 해야 하고, 3개월 동안 또 새로운 경험들과 또 새로운 안무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하는 느낌이죠. 다시 하는 느낌. 어쨌든 공연 준비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캐럿들이랑 더 놀고 싶긴 한데 저도 이제 연습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캡처 타임 해달라고? 오케이. 좋았어. 보자.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축하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캐럿들의 행복과 건강을 저는 소원으로 빌었으니까 다들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게임보이로도 또 라이브로 찾아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연습하러 갈게요. 안녕. 손가락이 나